네, 지금 아침부터 과자 봉지 뜯었다는 분들도 많이 지금 계시고요. 네. 아주 지금 이 시간을 기다리는 분들이 굉장히 과자 많습니다. 봉지 왜? 아, 그 이제 요즘 그 젊은 분들 유행하는 말로 팝콘각이라고 그러거든요. 뭔가 재밌는 거 이렇게 구경할 때. 자리 잡았다 네, 이거지? 자리 잡고 네? 이제 영화 보듯이 이렇게 아, 과자. 출근을 하셔야 아직 되는데. 출근 필요 없다는 겁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기다렸다는 분들이 오케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아시아나항공의 대한항공,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뭐 불가피한 측면이 당연히 있고 이것은 뭐 세계적인 흐름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찬성 쪽으로 저희가 이제 봐야 예, 되는 일종의 거죠. 뭐 대한부재론이죠. 이거 외에 어떻게 뭐할수 있겠냐 이런 입장이신데 네. 한번 모셔봅니다. 네. 한국항공대학교의 허희영 교수님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교수님께서는 지금 그러니까 아시아나의 인수는 대한항공밖에 할수 없고 그 불가피한 일이다. 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까? 차선을 찾는다면 그것이고, 네. 최선 찾기가 어려웠으니까, 네. 더 망가지는 것보다는 이것밖에 없었겠다 하는 그 아주 깊은 그동안의 채권단, 즉, 네. 산업은행의 고민이 읽힙니다. 아, 그러면, 요거는 어쨌든 산업은행이 고민하다가 다른 대안도 없고 하니 결국은 대한항공에게 이렇게 제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네. 그렇죠? 일단 어제 발표한 거 보면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 인수 추진을 위해서 산업은행에 8천억 원을 투입한다 이렇게 발표가 됐잖아요. 3자 배정 유상증자로 5천억, 한진칼에 대해서 예. 그리고 교환사채 인수로 3천억.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아, 보기엔 좀 굉장히 좀 어려워요.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예. 네. 요 구조를 한번 좀 아, 설명을 먼저 좀. 정확한 인수 구조를. 예, 네. 이게 저 워낙 그 지난 금요일 날 오후에 전격적으로 발표가 됐고요. 예. 어제 사실 그 전체적인 그림이 어제 나왔어요. 보도 예. 자료 오후에. 예. 그래서 저도 그것을 이제 급히 보면서 야, 이게 참그 이게 그 다단계의 그 형식을 3단계로다가 네. 이제 결국은 이 M&A를 완성시켜 가는 과정인데 예. 잠깐 그림 좀 볼까요? 예. 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예. 예. 네, 언뜻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네. 저 그림인데요. 저게 우선은 그 한진칼에다가 산업은행이 네. 8천억을 넣습니다. 예. 그 8천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상증자 형식으로 5천억을 넣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3자 배정 방식으로 해서 예, 그게 이제 그러니까 산업은행에다만 주는 거죠. 그렇죠. 예. 거기다 이제 5천억을 줘서 지분을 주는 거죠. 예. 그리고 3천억은 이거 교환사채로 네. 넣어주고 그러니까 8천억이 돈이 흘러 들어가는데 저것도 일단 한진칼 주식은 거기서 주식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한진칼의 지배 구조가 변합니다. 네. 그전까지는 지금 강성구 펀드가 45%를 넘겨 확보해 강성구 놨었거든요. 펀드 연합이죠. 연합, 3자 예, 연합이죠. 3자 연합이죠. 그리고 조원태 회장 쪽이 그거보다 한4% 정도가 좀 떨어졌어요. 우호 지분이라고 하는. 우호 지분 다 합해도. 소액주주가 움직이는 네. 구도였는데 그거를 위해서 내년 3월에 주총을 준비를 해왔죠. 그렇죠. 결전을 저러 빌어 왔는데 아주 벼르고 왔는데 이번에 저렇게 되면 지배 구조가 바뀝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큼 들어오냐면은 한진칼의 지배구조의 10.66%가 한진이 들어오게 돼요. 예. 아, 저 산업은행이. 산업은행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3자 연합 쪽은 45% 가까이 넘겼던 것을 40%로 낮아집니다. 낮아지고, 조원태 회장 측도 낮아지지만 저걸 우호지분으로 상대적으로 보면은. 거기는 우호 지분으로 갖게 되면 네. 45%로 올라서거든요. 네. 그러니까 역전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3자 연합 쪽에서는 비상이 걸렸죠. 예. 그러니까 저 아주 그 금년 3월에도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일단 저기다 8천억을 넣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중요한데요. 네. 그리고서 저 8천억 다음에 내년에는 뭘 하냐면 대한항공이 또 유상증자랍니다. 네. 왜냐면 유동성 위기가 심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내년에 2조 5천억의 유상증자를 합니다. 예. 거기다가 8천억을 한진 그 칼이 그다음에 한진칼이. 7,300억을 유상증자에 참여를 합니다. 예. 그럼 나머지가 이제 일반 공모를 일반 하게 공모를 되는데 하겠죠. 그렇게 해서 유상증자가 성공이 되면 그다음에 예. 3단계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의 유상증자에 또 참여를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1조 8천억을 집어넣게 됩니다. 예. 1조 8천억에 신주 인수를 1조 5천억을 하고 예. 3천억은 이제 영구채로 들어간다. 예. 그렇게 해서 완전 인수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 그림이 수직적으로 놓이게 되고요. 예. 저기에 걸리는 시간이 내년 말까지라 그래요. 현재 이제 그러니까 목표는 저게 걸린 시간이라는 건 완성이 되는 대한항공이 거. 아시아나를 지분 및 완전히. 영구채를 인수하는 것까지. 예. 완전히 이제 인수가 끝나는 게
내년 말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당장 예. 이제 그 지금 3자연합이나 경영권에서는 지금 이 경영 거기 분쟁에서는 일단 한진칼의 지배구조가 바뀌니까 예. 근데 또 어떻게 보면요 또 반대쪽에서 보면은 이게 일석삼타입니다. 예. 그러니까 조원태 회장은 경영권을 안정화시킬 수 있고 예. 아시아나에 대해서 인수가 마무리가 될 수 있고요. 유동성도 예. 해결이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 유상증자가 계속 일어나게 되니까 2조 5천억의 유상증자가 들어가면 지금 천억이 넘거든요. 부채 비율이. 네. 이걸 이제 개선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그림은 전체적으로 괜찮은데 조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이게 그 세계적인 흐름과 맞느냐. 그건 맞아요. 지금 예가 있습니까? 이런 예가? 2000년대 들어서만 내가 물론 뭐 우리나라는 생소하죠. 이 뭐 항공사가 그런 대한항공이 어떻게 보면 50년 넘게 뭐 흔들려 본 적도 없고 정부에다가 네. 돈 10만 원 달래 본 적도 없어요. 네. 굉장히 사실 좋은 회사입니다. 좀 욕을 먹어서 그렇지. 뭐 오너 갑질 때문에 욕을 많이 먹어서 그렇지 굉장히 딴딴한 회사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지금 세계 빅3라고 하는 게 미국의 아메리칸이 절대 지존의 1위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2위가 델타, 3위가 유나이티드. 다 미국 회사네요? 그게 1, 2, 3위거든요. 예. 빅3, 세계 1, 2, 3위고. 예. 거기도 9.11이나 뭐 이럴 때 어려울 때마다 걔네들도 파산 신청 다 했던 애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 망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대한항공은 한 번도 정부에 돈 빌려본 적 없죠. 이번이 처음입니까? 처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69년에 창사 이래 처음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해외에서는 저렇게 빅3까지도 파산 신청까지 다 경험했고 예. 그래서 큰 흐름을 보면은 노스웨스트 아시죠? 예. 우리나라 취향했던. 네. 그게 그 메가 아주 메이저급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그 델타에다가 델타에 인수가 됐고요. 예. 그다음에 US Airways, TWA, Continental 이런 게 쟁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마그마한 놈들이 2000년에 들어서 델타에 흡수되고 아메리칸 항공에 흡수되고 예. 유나이티드에 흡수되고 지금 이제 남은 게 세 개죠. 빅3다. 예. 시장은 커졌어요. 유럽은 어때요? 유럽은 판이 더 큽니다. 네. 그 미국은 이제 업계 내에서 메이저끼리 합했고 예. 또 메이저가 작은 거 먹고 이제 그랬는데 유럽은 예. 아예 국적사들끼리 그냥 합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판이 어떻게 되냐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항공사가 KLM입니다. 네덜란드. 네덜란드 KLM이 자존심이 대단하거든요. 예. 1919년에 세계 최초의 민간 항공사가 KLM인데 네. 걔네가 어려워지니까 에어프랑스한테 먹혔어요. 먹혔어요. 아, 그러니까 네덜란드 국적기가 프랑스 국적기한테 인수합병이 됐어요? 그런데 예. 예. 뭐 거기는 이제 체면이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에어프랑스 KLM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브리티시 에어웨이스도 대단한 항공사거든요. 네. 영국 항공. 거기도 스페인의 이베리아라고 하는 스페인 국적 항공사끼리 예. 머지를 해버렸습니다. 예. 어느 쪽이 먹은 게 아니에요. 더 어려우니까. 다 예. 어려우니까. 그냥 합병을 했군요. 합병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독일에서 제일 큰 데가 루프트한자입니다. 그렇죠. 독일에. 네. 거기도 네. 대표 항공사인데 걔는 아예 스위스 에어나 옵스리 항공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 거기는 빅3예요 그게. 예. 근데 거긴 그룹이죠. 예. 그러니까 뭐 국적에 무슨 개념이 없어요. 걔네는요. 그냥 다 내려놓고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미국은 이제 미국 스타일이 있고 유럽 방식이 있는데 미국은 아예 브랜드가 소멸됩니다. 네. 거기는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래서 그냥 캐리어를 메가 캐리어라고 부릅니다. 네. 그냥 메이저라고 부르지 않고 아주 네. 메가 초대형급으로 메가. 컸고 네. 유럽은 아예 그 국적 항공사끼리 뭉치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이제 단일로다가 89년까지 왔거든요. 88년까지 대한항공 독점으로. 네. 그러다가 이제 복점으로 아시아나가 89년도부터 취향을 시작했고. 그렇죠. 그러다 2005년에 이제 LCC가 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근데 시장이 계속 또 따라줬어요. 그만큼 커졌고. 다들 영업들을 잘했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미국이 그 78년에 규제 완화법이 통과되면서 판도가 바뀌거든요. 80년대 들면서. 어떻게 바뀌냐면 마음대로 들어와라 시장에. 플레이어들 마음대로 들어와서 경쟁해라. 운임을 어떻게 하든 노선을 어떻게 깔든 다 자율 경쟁이다. 그래서 규제기관을 없애버렸어요. 네. 90년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주 걱정을 했던 그 난립이라든가 그 위험이라든가 항공기 사고라든가 오히려 네. 줄었어요. 예. 왜냐하면 그건 엄격히 규제했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그게 2010년까지 데이터를 보면요. 40년간 200개 넘게가 망했어요. 항공사가. 예, 항공사들이 생겨난 게 망하고 오히려 집중도는 더 커진 거죠. 예. 그러니까 많이 그 플레이어들이 진입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이거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금융이나 통신이나 아마 생각해 보시면 은행들 많았잖아요. 네. 또 통신사들 많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다 M&A 과정을 이제 겪으면서 시장이 재편되고. M&A는 많이 할 수 있는데. 네.
대한항공이 아시아에 인수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네. 다른 그러면 뭐 어디 저 외국 항공사들도 나라에서 이렇게 지원해줘갖고 인수하고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면요. 네. 사례마다 다 다릅니다. 아, 나라에서 어. 이렇게 산업은행 같은 데서 이렇게 지원해줘갖고 돈 줘가면서 이렇게 인수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기간 산업이니까 그렇죠. 아, 그렇습니까? 네, 이번에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루프트한자 같은 경우인데 네. 거기도 이번에 지분을 20%를 들어갔어요. 어디서요? 독일 정부가. 독일 정부가. 독일 정부가 루프트한자에다가 돈을 대주면서 네. 이번에 뭐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돈을 집어넣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불법 보조금 서비디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전 세계가 아주 그냥 아작이 나니까. 네, 그러니까 이럴 때 그냥 아주 서로 견제하지 말고 왕창왕창 집어넣는데 네.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는 오히려 지금 기한기금 40조 만드는 것도 네. 아직도 아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뭐 싱가포르 하나 살리려고 16조를 넣거든요. 싱가포르에요? 네. 싱가포르에요. 하나 살리려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외에서는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인데 우리한테는 이제 아주 생소하죠. 자, 그런데 아시아나 항공 부채 비율이 2,300% 가까이 돼요. 네. 2,290이. 네. 이거 뭐 사실 재무적으로 보면 끝나는 회사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뭐 의미가 없는 비율이에요. 의미가 없는데. 네. 대한항공도 이 정도는 아니지만은 네. 뭐 교수님 뗀뗀한 회사라고 말씀하셨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뭐 엄청 안 좋아졌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뭐 부실내 기준으로 보면 큰형 뭐 작은형 이게 사실 아시아나가 큰형이에요 부실은. 근데 이거 합쳐가지고 뭔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없으면 이게 새로운 뭔가 되겠냐. 그 구조조정이라는 건 사실은 항공산업이라는 게 뭐 기계장치가 있습니까? 뭐 항공기하고 사람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노선하고. 네. 그러면 사람을 잘라야 되는데 지금 사람 안 자르려고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그럼 구조조정이 안 되고 그러면 이게 정말 건강한 항공사로 탄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부실과 부실의 결합이 이게 맞냐? 이렇게 보는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지금 저 우리 저 김 프로님 같은 생각을 어제 낮에까지 했거든요. 네, 어제 낮까지. 어제 낮까지요? 제가 어제 그 사이에 생각이 바뀌신 거예요? 어제 밤부터 네. 제가 어제 저 뭐 KBS, YTN 다 그런 논리로 이건 네. 분명히 이거 시너지를 내려면은 대폭적인 구조조정이 필연적이다. 네. 그래서 이게 난제를 이제 어떻게 극복할 거냐.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사실 저는 저 경영진하고 교감이 없어요. 네. 궁금할 때 물어볼 수는 있지만 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 항공 경영 그러니까 항공사를 경영하는 학자지. 네. 그들하고 난 마일리지도 아시아나가 더 많아요. 마일리지가 아시아나가 더 많다. 항공대학교인데 우리 재단이 같거든요. 네, 네. 재단도 같으신데 아시아나를 타고 다니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카를 타시죠. 아니 저는 타다 보니까 그쪽이 마일리지가 많은데. 예. 아니, 제가 저 항공대학의 재단이 그 대한항공이거든요. 예. 대한항공하고 그래 알고 있죠. 오해를 많이 받는데. 네. 저는 그 마일리지가 정말로 아시아나가 많고 나는 그거 뭐 관계 없이 얘기하는 사람인데. 예. 이번에 그 저기 구조조정 문제부터 보면은 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항공 운송업이라는 그 특징하고 예. 그다음에 항공사의 인력 구조를 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인력 구조를 보면 예. 대한항공 예를 들겠습니다. 노동 집약적이거든요, 저게. 예. 그러니까 자본 집약적이면서도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거든요. 예. 대한항공이 지금 약 18,000명입니다. 18,000명인데 거기에 가장 인력이 많이 모이는 게 인력이 가장 그 포션이 큰 게 승무원입니다. 객실 스튜어디스, 승무원이 7,000명입니다. 스튜어디스라고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스튜어드도 있어요. 거기. 스튜어드, 스튜어디스. 객실 그죠? 승무원이라고 부르죠. 예. 그들이 제일 많습니다. 예. 7,000명입니다. 약. 진짜 많다. 그러니까 8,000명 중에 7,000명. 예? 예. 그리고 그다음에 많은 분야가 정비입니다. 정비사. 정비가 5,000명입니다. 예. 그다음에 조종사입니다. 조종사가 3,000명. 예. 자, 이 나머지가 4,000명 정도인데 여기가 이제 업무직이군요. 그게 이제 일반 관리직이죠. 네. 이제 저 같은 화이트 칼라들. 네. 또 관리직들. 네. 그러니까 비행기라고 하는 건 이제 공장하고 비유하면요. 비행기 한 대가 공장입니다. 네. 그 비행기가 값도 그렇게 나가요. 제일 작은 비행기가 737인데 일단 뭐 1억 불이 넘으니까. 그게 공장이네요. 공장이에요. 그게 쓰면은 그냥 공장이 쓴 거예요. 네. 근데 공장을 돌리려면은 아주 필수 인력이 몇 명이 필요하냐? 네. 60명이 필요해요. 한 대? 한 대 60명이 꼭 필요해요. 아주 꼭 최소 인원이 60명인데 그거면 돼요? 근데 그거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아니 한 대 60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뭐 비행기 한 대에 아니 승무원 한 대여섯 명 이거 저 아는 사람이 많지 정비사. 않은데요. 정비사 네. 조종사가 세트라고 그래요. 세트 네 명 네. 또는 이렇게 두 명 조종 기장 부기장 있잖아요. 두 분 네. 아니에요? 두 분?
근데 그게 교대를 해야죠. 그 계속 교세를 돌리고 미국 갈 때 같이 탄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정비사, 승무원, 객실 승무원, 조종사 하면은 그게 네. 48명이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관리직 지원 부서가 12명으로 계산을 하죠. 예. 그게 이제 제일 작은 비행기일 경우 이제 크게 747이나 올라가게 되면 더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이것이 지금 특징이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이 수익 모델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구조 조정이라는 게 두 개 항공사를 합했을 때 비행기를 줄이지 않는 한 그 인력은 꼭 필요한 거예요. 롤이 다 각자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항공운송업은요, 현찰 장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재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품이 생산돼서 바로 뜨는 순간 다 소비가 되거든요. 네. 비행기가 안 뜨면은 생산을 했는데 생산이 된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재고 상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 항공운송업은 대신 현찰 장사라는 게 뭐냐면 바로 오늘 카드 승인하잖아요. 그러면 다음 달에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현금으로, 캐시플로우가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그래서 잘될 때는요, 그, 뭐, 현찰 장사라니까 캐시플로우가 빠르니까 좋고, 대신 또 나가는 돈도 기름값도 항공 이용 시설 이용료라든가, 네. 리스료라든가 이런 것도 다 빨리빨리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잘 돌아갈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운항 중단이 딱 되면은 나갈 돈은 정해져 있고, 고정비는 뭐 상당히 높죠. 그렇죠. LCC 같은 경우는 50% 가까이 되거든요. 인건비라든가 리스료라든가. 근데 그것이 쓰는 순간에는 이게 고정비 부담이 레버리지가 엄청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징으로 보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이게 둘이 합하는 것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 거냐. 길어야 2, 3년? 뭐 우리 항공업계에서는 좀 길게 봅니다. 네. 2024년까지도 봐요. 네. 좀 길게 보죠. 왜냐하면 이게 영향을 주는 기간이 완전한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내년에는 뭐 50% 정도를 봐요. 회복을. 지금 우리나라는 97.6%가 셧다운 됐거든요. 네. 뭐 제주도야 그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돈이 되는 거는 국제노선이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저게 만약에 이제 회복이 된다고 가정하면 현금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네. 바로 또 회복이 빨라요. 그리고 저 구조조정도 이제 구조조정에 대해서 내가 저거를 어젯밤에 좀 물어봤어요. 도대체 당신들 자신 있냐. 그러니까 물어봤다는 건 대한항공 쪽에 물어봤다는 쪽에 얘기죠. 물어봤죠. 그래서 네. 제가 교감이라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내가 네. 뭐 이렇게 연락을 안 하는데 확인해야 되니까 네. 이게 혹시 어제 발표가 산원이 너무 앞서간 거 아니냐. 그랬더니만 그 얘기가 뭐냐면 계산을 해줘요. 그 자연 감소 인력이 있다 해마다. 그리고 이게 끝나는 게 내년까지 계속 진행이 된다. 그냥 어느 날 확 합치고 그냥 뭐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또 이것이 비행기를 줄이지 않는 한 그 인력은 그대로 안고 간다. 그래서 조원태 회장이 어제 약속을 한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어제 이동걸 회장이 그렇게 표현이 됐잖아요. 산업원에서 발표한 구조조정안. 네, 구조조정이 이제 합의를 했다. 그냥 네. 고용을 안정시키기로. 네. 그래서 난 저렇게 앞서갈 수가 있나 했는데 확인을 해보니 그것은 되겠구나. 물론 아주 구조조정이 없을 수는 없어요. 네. 없을 수는 없으나 우리가 밖에서 보는 것처럼 중복되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그냥 대폭적인 구조조정을 그렇게 우려할 만큼 심각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을 하죠. 지금 저도 좀 스터디를 해보니까 네. 승무원이 18,000명 중에 7,000 그리고 정비 쪽이 5,000 네. 그리고 기장 조종하시는 분들이 3,000 그리고 사무직이 4,0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략. 그런데 대략인데 네. 정비하고 이 그 기장 등 이 그 조종사들은 정년이 실제로 없죠. 그게 그동안 그 정비사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인력난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년이 돼도 예. 촉탁식으로 계약직으로 계속들 근무를 해요. 예. 금값이에요, 그 사람들. 구조조정이 필요치 않은. 이제는 이제 구조조정 단계에서 그분들이 먼저 대상이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예. 요 질문은 제가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게 설령 뭐 정부가 지원을 해서 어떻게 뭐 구조조정을 이렇게 하든 아니 뭐 이렇게 같이 합병하더라도 예. 지금 조원태 회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경영권 방어에 아주 강력한 힘을 실어주는 판단을 정부가 하는 거는 이건 좀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설령 지원을 해서 뭐 합병을 하더라도
조원태 회장에게 이렇게 유리하게 해주는 거는 이거 좀 문제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하거든요. 그게 초기에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산업은행은 이번에 그걸 떠안으면서 부실이 굉장히 깊거든요. 아시아나항공이 네. 저게 뭐 코로나 탓을 못해요 거기는요.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누적된 것을 이제는 더 이상 코로나가 겹치니까 더한 거죠. 네네. 그래서 저것을 이제 현산이 포기를 했잖아요. 현산이 2,500억 계약금을 걸었었거든요. 네. 그 계약금만 2,500억을 걸었고 인수 투자를 2조 5천억을 약속을 했죠. 네. 근데 때이는 안 있어도 이걸 포기할 만큼 저게 회생이 만만치가 않아요. 아시아나가 떠안았다가는 뭐 현산이 떠안았다가는 같이 어려워진다. 그러면 어떡할 거냐? 현산이 결국은 채권단이 이제 맡았죠. 사느니. 네. 그럼 어떡할 거냐? 맡은 다음에 지난달에 결정을 했어요. 했는데 저 아시아나를 이제 정상화를 시켜야 되는데 네. 정상화하는 게 결국은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죠. 네. 그래서 정상화를 하려면 그건 그야말로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시너지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수익 부분을 떼어내고 그런 작업을 해야 되고 아니면 그대로 유지를 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조조정이라는 거는 혹시 감원이 일어나게 되면 지금 정부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고 네. 그러니까 저걸 그냥 떠안고 가겠다. 그럴 경우에는 뭐 그동안에 우리가 지켜봤던 그 거대한 좀비 네. 대우조선해양 같은 게 되는 거죠. 국민의 세금이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래서 고민이 깊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벤치마킹한 게 해외처럼 업계 쪽으로 돌리자. 그러니까 뭐 조원태 회장이 이뻐서 한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조원태 회장이 불안하게 출발을 했지만 이번에 그 위기에서 코로나 위기에서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그 실적을 거뒀습니다. 그게 이제 2분기에 환물로 성공했거든요. 네. 근데 그 대한항공의 그 체제가 사실은 금년 들면서 다 젊어졌어요. 거기가 이제 조원태 우경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경영진이 젊죠. 그 선대 조양 회장하고는 또 경영 스타일도 다르고. 네. 그래서 이번에 집단지성이 발휘된 게 뭐냐면 화물기를 한번 써보자. 그러니까 화물기, 큰 화물기에다가 실제 그것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전 세계 캐리어들이. 그래서 그거를 지금 막 따라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경영에 지금 흑자를 기록한 게 세계가 놀란 거죠. 그 점에서 좀 신뢰를 얻지 않았는가. 그리고 대한항공이라는데 또 뭐 오랫동안 저 87년부터 89년 하여간 괌사고 이후에는 사람이 한 명도 안 죽었고 사망사고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특히 그 조원태 회장에 대한 어떤 좀 평가가 이번에 코로나 위기에서 좀 실발한 게 아닌가. 그 평가를 하기에는 뭐 시기적으로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네. 독점의 이슈는 없습니까? 어제도 사실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해야 되는 그 회의체인데 안 왔단 말이에요. 전에 이제 대우조선해양 그때도 참석을 안 한 바가 있지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국내 여객 쪽에 이런 이제 그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러다 티켓값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거 독점해버리면 이거 무조건 네? 독점 아니에요 근데 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독과점 이슈는 독과점 이슈를요 네.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하고 네. 바깥으로 봐야 되는데 국내 시장에서는 지금 저게 독과점 이슈가 될 수가 있어요 그 한 60%가 넘어가거든요 국내선 네. 같은 게 공급력으로 보거든요 네. 좌석을 몇 석을 공급하느냐 60%가 넘어요 그러니까 9개의 플레이어 중에서 5개가 묶이거든요. LCC 3개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형사 2개 합하면. 아시아나하고. 그래서 저거를. 60밖에 안 돼요? 더 안 됩니까? 아, 근데 그 외에도 그렇게... 남는 게 4개인데. 네. 남는 게 4개인데 이스타는 지금 사실 망가졌고. 네. 그 다음에 저 플라이 강원은 아직 햇병아리고. 네. 뭐 그대로 생존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온전하게 남는 게 제주항공하고 티웨이인데. 네. 거기가 40%를 해요, 국내선? 지금까지 이스타 실적까지 다 잡으면 그래요. 왜냐하면 대한항공이라는 네. 게 그 생각보다 국내선이 많지가 않아요. 아 대한항공 아시아나는 중장거리 쪽으로 많이 나가죠. 아 네. 사실 우리도 제주도 부산 갈 때 대한항공 잘 안 타요. 제주항공 많이 타요. 아시아나 같은 경우 제주 가실 때 타기 힘들어요. 거기는 네. 저 그동안 다른 자회사들이 많이 시장을 나눴었죠. 진에어라든지. 예. 네, 네. 그래서 근데 아무튼 저게 그 국내에서는 이제 공정위에서 저것을 볼 텐데 결합인사를. 아마 저것은 좀 피해가는 방법을 연구하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경쟁 체제를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주항공과 티웨이가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주면 그렇게 막 못 올립니다.
그런데 뭐 독적 저것은 아마 공정위가 판단할 일이고 네. 아마 여차하면은 뭐 뛰어내서 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제 그거를 산은에서는 뭐 이거 세 개를 합해가지고 뭐 점진적으로 통합을 해서 통합법인으로 해서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뭐 이 거점공항에다 뭐 한다라는데 그건 책상에서 하는 얘기고 그거는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지방공항을 그렇게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죠. 그것도 그 지방공항 지방끼리 또 싸움 나요 그거는요. 그렇게 해놓으면. 그래서 그 시장에다 맡기고 인수자가 결정할 일이다. 일단 국내 여객 운송에는 독과점 이슈가 있다는 얘기네요. 아, 있을 수가 있죠. 예, 예 있을 수 항공 있습니다. 화물 운송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뭐 교수님도 지금 대한항공이 그래도 실적에 선방한 게 화물 운송이라고 예.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LCC는 어차피 국내에서 움직이고 거기는 화물 운송이 없는 데니까 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을 해버리면 뭐 이 계열 관계가 돼버리면 국내에서 우리 국적기에다 뭐 실어서 수출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지금도 뭐 일부 해운사 지금 그런 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배가 없어요. 올리면 올리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뭐 부당하게 올린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가격의 협상력이 없어진다. 그렇다고 해외 자유롭게 쓸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김프로인 그거는요. 네. 어떻게 돼 있냐면 그 대한항공이 화물기가 23대 정도 있습니다. 네. 아시아나가 11대인가 2대 있고 네. 근데 LCC는 없어요. 없죠. 예, 아예 화물을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밑에 칸에다가 짐만 싣고 승객들의 네. 짐만 싣고 화물을 위한 목적은 영업을 안 해요. 화물 영업 자체가 없고 그래서 이거는 뭐 두 개가 합한들 왜냐면 그거는 이제 외항사들하고 경쟁하는 것이고 그래서 화물에 대해서는 독점 이슈가 되지 않고 그다음에 여객은 국제 노선에 가도 또 역시 그것은 항공 협정이라는 걸 맺어서 서로 공급력을 주고받기 때문에 이미 독점이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뭐 익스페디아닷컴에 들어가면은 대한항공 비싸면 딴 걸 타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선택폭이 아주 넓어서 그렇게 독점 이윤을 누리기는 쉽지 않다. 국내 노선에서도 그렇게 현재 경쟁사가 있는 한 뭐 이렇게 반대로 뭐 더 올리거나 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죠. 하여튼 우리 국적기로서는 이제 하나가 되니까 사실 그 독점 이슈를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글로벌하고 경쟁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독점 이슈는 아무것도 없어지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규모에서 예. 이제 비교가 되는 게 이제 영국, 독일,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죠. 예. 인구 규모도 비슷하고 그런데 거기도 다 단일 항공사가 하나가 독점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에어프랑스가 독점하고 루프트한자, 브리티시 에어웨이스가 독점을 해요. 네. 그러니까 단거리는 LCC들이 이제 합니다. 단거리는 경쟁을 하고 장거리 나갈 땐 혼자 나갑니다. 그건 뭐 에어 캐나다도 그렇고 퀀타스 호주도 그렇고 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밖에 나가는 순간 대한항공이 밖에 나가는 순간 외항사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뭐 그건 그럴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계속 저는 이제 드는 생각이 아니 네. 이렇게 회사하기 좋으면 나도 항공사 하고 싶은 게 돈도 저 어려워지니까 나라에서 다 뭐 지원금 지금 몇 조 원대로 주는 거 아니에요? 시청보다 더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돈도 많이 줘. 거기다 경영권도 그냥 다 계속해서 보장해 줘. 예를 들면 제가 돈 주는 입장이면 그 정도로 어려운 회사에 그렇게 돈 많이 줄 정도면 저는 경영진을 교체할 것 같거든요. 교체 혹은 경영진의 지분이라든지 혹은 그 외 사재에 대해서 100% 출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사재 출연? 사재 출연이요? 예. 네. 왜 혈세가 들어가니까? 지금 그 조원태 회장은 대한항공의 주식이 하나도 없죠. 한진칼에만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지분이잖아요. 네? 중요한 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진칼은 지분을 갖고 있죠. 네. 그런데요, 그 네. 조금 전에 우리 저 정프로님 얘기하신 거는요 어떻게 네. 봐야 되냐면 네. 항공업을 했다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게 만만해 보이잖아요. 아니 어려워진 나라에 돈도 주잖아요. 지금 돈도 주면 기관 산업이라고 싶지. 봄이 얼마나 나요. 지금 이제 파산 사례가요. 네. M&A 사례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아직. 그런데 네. 파산 사례는 최초 항공사가 그 한성항공이었거든요. 네, 네, 그분들이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리스로다가 뭐 우리 한 몇백억 해서 비행기 들여오자. 띄우면은 번다. 사업면허 땄습니다. 그래서 파산했고 그러니까 한성하고 우리나라 최초 항공사예요. 네. 그게 이제 주인이 바뀌고 바뀌어서 지금 TA가 됐죠.
그리고서 이어서 만들어진 게 그 같은 시기에 그 영남에어라고 있습니다. 네. 영남에어는 아예 띄웠어요. 그러다 이제 임금 체불돼서 망했고 또 코스타 항공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비행기 들여와가지고 시운전하다가 결국은 포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그 기업가라는 게 우리는 성공하는 기업가와 기업을 보잖아요. 네. 네. 뭐 아까 삼성 얘기, 삼성이나 뭐 동원그룹이나 대한항공이나 동년 저 69년생들이거든요. 삼성전자. 근데 그러면 그들만이 그날 태어났느냐, 69년에. 수없이 무수히 많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이 항공업이라는 것도 그게 경영의 문제가, 경영의 어떤 디시전 메이킹이. 요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뭐 연이어서 이제 KCGI의 강성부 펀드의 강성부 대표가 지금 대기 중인데. 야, 그 혈세하지 말고 우리가 할게. 아, 돈을? 아니, 그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네네네. 아니, 왜 국민 돈을 넣어? 그냥 우리 돈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경영 더 잘하면 국민도 피해 없고 다 좋은 건데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건 일견 타당하지 않아요? 혈세, 우리 사실 국민들이 십시일방 작출하는 거잖아요, 그게. 제가 이제 강성부 저분 듣는데 뭐 어떨지 모르지만. 네. 항공이 만만해, 이게 이제 시스템 산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 펀드가 할 게 아니다? 조종사는 조종만 하면 되겠고, 단순하잖아요. 네. 조종사들이 또 화낼지 모르지만. 네. 승무원이 있고 정비가 있고, 그것을 지원하는 부서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것이 이제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많은 항공사들이 망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못 모르고 뛰어들면요. 망해요. 그거는요. 그래서 이번에 이스타가 망했죠. 이스타가 그 이제 이상직 그 사람이 뭘 합니까? 금융인이었는데. 죄송합니다. 금융인이었어요. 지금 현직 국회의원이죠. 네. 그래서 지금 한 2,000명이 지금 길거리 나앉았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망했던 것도 있고. 지금 이번에 박삼구 회장도 사실 책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 어마어마한 인력을 저걸 저렇게 해놓고서 뭐 할 말 없어요. 그러니까 경영자는 돈을 버는 게 미덕이고 많이 벌어서 많이 고용하고 세금 내고 기업을 키우는 게 미덕이고 의무라고 그게. 네, 네. 근데 지금 뭐 이 항공업은 뭐 하면 되겠거니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제가 30년 넘게 이 항공사 경영을 연구하는데 아, 이거 우리가 해볼게. 이거 혁신해야 돼. 이거. 근데 사모펀드라는 건 달라요. 그거는 성격이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저평가된 거를 인수해서 평가를 어느 정도 높이고 정상화시켜서 빠지잖아요. 아니 그러면 예를 들면 조원태, 뭐 조현민, 조현아 뭐 이런 이제 삼남매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분들이 경영을 잘해서 대한항공이 정말 이렇게 지금 왔는지 아니면 대한항공이기 때문에 그냥 누가 앉혀도 그 정도는 되는 건지 사실 저는 후자 쪽이 더 가깝지 않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왜냐면 제가 경영학 지금 언론을 가르치고 있고요. 네네. 아, 이번에 이스타 항공 사례를 우리 학생들이 네. 아마 볼 거예요. 네. 좋은 경영 사례거든요. 근데 경영 언론을 가르칩니다. 지금 뭐 나이가 좀 돼가지고. 네. 그래서 이번에 두 개의 머즈 건도, M&A 건도 굉장히 저는 학습 자료로 봅니다. 네. 그래서 어디는 왜 망했고, 어디는 왜 흥했는가. 그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아, 지금 대한항공은 이제 3대를 넘어오고 있거든요. 한진그룹은. 네네. 뭐 걸출한 조중훈 회장이 있었고, 조양 회장이 욕은 엄청 먹었어요. 안팎으로. 네. 그런데 그 워크홀릭이거든요. 이분은요. 그러니까 일밖에 몰랐어요. 국회의원을 친합니까? 골프를 칩니까? 누가요? 조양호, 조양호 회장. 아, 그 조양호 회장. 그 사람은 일만 하고 잔소리만 했죠. 그러나 회사를 단단하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원태 회장은 이제 시험대에 올랐죠. 네. 3세대는. 그래서 보면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뭐 제가 이제 요즘 즐겨 쓰는 말이 뭐냐면 항공운송은 만만하게 보지 말아라. 항공운송 사업면허 받아가지고 비행기 뜨면 돈 벌듯이 하는 끝났다. 이제는 그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네, 네. 그 밖에서 얼마나 많이 망하고 지금 합하고 그러는데 지금도 저 새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 에어로케이 그다음에 에어프레미아 네. 이들도 들어오거든요. 그냥 들어오려면 들어와라. 그 정부도 막지도 말아라. 이건 이제 시장 경제는 그런 것이다. 네. 그들이 들어와서 진입장벽을 느껴야지 너네 들어오지 마라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시장 경제는 들어와서 모든 겪는 게 다 진입장벽이거든요. 자, 한국항공대 허희용 교수님 입장은 네. 이게 최선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쩔 수 없는 차선이다. 그렇다고 지금 국적항공사를 공중분해 시킬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처럼 몇 년씩 끌고 가가지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혈세가 더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잘라주면서 대한항공과의 계열화를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서 경영 합리화하는 게 지금 현재로선 최선의 차선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뭐 쉽지 않은 자리신데 또 이렇게 저희에게 설명 또 찬찬히 잘 해주신 우리 한국항공대 허희영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이어서 강성부 펀드의 강성부 대표님 모시고 또 반대 입장 한번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광고 듣고 옵니다.